협약서 79페이지 7번 들어갑시다. 7번.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 A strong presence, 강한 존재감이 withdraw power, 어떤 힘과 그 다음에 관심을 끌어갈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너에게로. 그러니까 어떤 강한 존재감을 감히 너에게 힘과 관심을 가져다 준다 이거지. 자, 그래서 you will shine more brightly, 당신은 빛날 것입니다. 더 밝게. 누구보다? 바로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왜? 당신이 강한 존재감을 주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겠다. 자, 그러나 근데 한 지점은 불가피하게 도달되어집니다. Where? 이건 관계부사다. 사실은 포인트 밑에 붙어야 되는데 포인트 밑에 붙으면 주어하고 이렇게 동사, 비동사가 너무 거리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separation을 시켜서 뒤로 던져버린 거야. 자, 포인트 설명이야. 그런데 그 지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존재감이 만들어냅니다. 무슨? 반대 효과를. 반대 효과니까 이게 바로 역효과지. 바로 역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느 정도의 존재감은 좋단 말이야. 그런데 무작정 존재감이 강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래. 왜냐하면 모든 존재감은 반드시 어떤 지점에 도달한대. 그지? 근데 그 지점을 넘어서서까지 이제 존재감을 나타내면 역효과를 나타낸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일단 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 To prevent this. 이것을 막기 위해서. You need to start the other person of your nearness. 당신은 좀 다른 사람. 누군 사람? 당신 가까이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을 뭐야? 굶주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니? 자, 뭐야? 당신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나왔고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이거의 해결책으로서 이게 제시한 거네. 아마 이게 메인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바로 그 해결책, 바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지? 어떤 문제점, 이 문제점에 대한 게 계속 나오겠지? 그럼 한번 보자. 예, 자, 나폴레옹은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법칙을. 여기서 이러한 법칙은 뭘 가리키니? 바로 이거 아니야, 이거. 어떤 한 지점이 도달되어진다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언제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만약 내가 너무 종종 보여진다면 어디 극장에서 사람들은 멈출 것입니다. 나에게 주목하는 것을. 나를 주목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벌써 이 법칙을 알았다는 거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들어갈 리가 없겠지.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이런 게 이제 단서다. This. 이것은 can easily, most easily, 가장 쉽게도 자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서? 바로 사랑의 문제에서. 그런데 그러한 사랑에서는 한 연인의 부재가 스티뮬레이트, 자극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그리고 일종의 아우라를 형성합니다. 그지? 일종의 아우라를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이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예시로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이지. 사랑이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3번을 보자. 그러나 이러한 아우라, 이러한 아우라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어떤 분위기, 이러한 뭐 기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러한 분위기는, 자, 앞에서 그런데 이 분위기 나왔잖아. 일종의 어떤 분위기. 근데 이 분위기, 그러니까 매치가 되지 않니? 이 분위기는 fade. 뭐야? 약해집니다. fade. 약해져서 사라집니다. 언제? 당신이 너무 많이 할 때. 너가 너무 많이 할 때. 그리고, 뭐야? 당신의 상상력이, 뭐야? 돌아다닐 공간이 더 이상 없을 때, 이때 이 아우라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아까 나폴레옹이 한 얘기가 뭐겠어? 내가 너무 극장에 자주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이제 사랑 얘기라는 거지. 사랑 얘기. 근데 사랑에서 연인의 부재가 너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대.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막 상상을 하게 돼. 그리고 일종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근데 이 분위기가 사라진대. 언제? 네가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상상력이 더 이상 떠돌아다닐 공간이 없을 때는 이게 사라진다는 거야. 자, 그럼 뭐지? 바로 이게 문제점이지.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뭐야? 아니네. 4번 들어가면 안 되네. 4번 내용도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랑하는 사람은 becomes a person. 사람이 됩니다. 뭐와 같은? 그냥 그 밖에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의 존재는 is taken for granted.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아, 이거 계속 똑같은 맥락이네. 이게 이제 문제점이지. 근데 이 5번 뒤를 보니까 fortunately, 운 좋게도 you may not have to disappear completely. 당신은 완전히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했네. 운 좋게도. 자, 그럼 뭐겠어? 지금 문제점. 지금 이 4번까지 나온 게 이게 문제점 아니니? 그지? 그리고 사실 뒤에는 더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럼 이걸 한번 여기 넣어볼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여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을 막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신은 굶주리게 할 필요가 있다. 뭐를? 당신 근처에 다른 사람을. 그치? 그러면, 그런데 뭐라고 했어? 운 좋게도, 뭐야? 너는 완전히 사라질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 너희 근처에 다른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필요. 뭐, 굶주리게 한다라고 해서 너가 완전히 사라질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 As it is often enough.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충분하니까. 자, 뭐가 그것이 충분해? 가지고 진주어다. 단지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들이 알도록. 뭐를? There is a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어떤 가능성? 그들이 너를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만약 그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 그들이 너를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허락하는 것이 뭐야? 종종 충분하기 때문에 라고 문장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다. 답은 5번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봤을 때 순서 문제로도 충분히 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 단서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물론 여기서 첫 번째부터 벌써 하지만 하면서 한 지점이 도달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한 존재가 아주 좋은데, 그지? 근데 이게 좋은 정도도 어느 정도까지다 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게 매치가 딱 되지?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것은 쉽게 이해된다. 바로 나폴레옹이 한이 말은 또 쉽게 이해된다 하면서 이게 또 디스가 있고 자 그러면서 여기 아우라가 나오는데 하지만 하면서 이 아우라가 사라진다. 맥락이 또 바로 이어지게 되고 그지?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된다. 그지? 그 존재는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 너는 너희 근처 사람들을 좀 굶주리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너와 사라질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그래, 뭐, 만약 빈칸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 부분, 빈칸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그래, 나머지는 뭐, 빈칸은 뭐, 요 정도가 제일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자, 7번 여기서 마무리합시다.